네, 오늘장 간판주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헤르메스 스탁 하창한 본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먼저 김민수 대표님의 오늘장 간판주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가장 먼저 기아를 꼽아봤습니다. 오늘 자동차주가 하루 만에 분위기 나쁘지 않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어제는 자동차주 리콜 소식 때문에 주가가 좀 흔들렸다가 오늘은 또 5월달 수출 호조 소식 때문에 주가가 또 바로 빠르게 안정을 받는 상황들이고요. 현대차와 기아 중에서 기아가 조금 더 탄력은 좋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하지만 뭐 시장이 아직 좀 약세로 마감되다 보니까 부진한 흐름들인데 어떤 탄력이 강하지는 않은 상황들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기아차 모두 다 국내 자동차주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은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수출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100% 이상 증가되는 모습들이고 부품주들도 괜찮았죠. 부품주 수출도 괜찮고요. 게다가 또 유럽에서 현대 기아차의 점유율이 벌써 한 7.5%대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존에 보여주지 못했던 숫자가 점유율로 끌어올린다는 관점 쪽에서 미국도 두 자릿수, 유럽도 의미 있는 성장세 이런 쪽은 관심이 높은데 하지만 약간 아쉬운 거는 중국이죠. 중국은 여전히 점유율이 한 2.2%대 정도로 좀 더 성과가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는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주가가 그래도 아직 강하게 반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들은 네. 일단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쇼티지 얘기가 일단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 시작하면서 자꾸 어떤 간헐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공장 멈추는 이 소식들이 좀 제거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지금 같은 물들어올 때 노져올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일단 시장보다는 견디려고 하지만 좀 더 확인할 거는 한두 가지는 있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공장 가동이 좀 이루어지면서 좀 이런 부분은 계속 체크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럼 현대차보다 좀 기아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좀 더 올라서요. 네, 아, 단순히 그래서, 주가의 탄력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현대차냐 기아차냐 뭐 삼성전자냐 SK하닉스냐 똑같은 네. 관계 같긴 한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현대기아를 나누는 의미는 지금은 특별히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변화 요인만 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보여주는 실적의 플러스가 가속되는 모습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쇼티지 흐름 계속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주 전반적으로 어쨌든 해외 수출 실적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 호재로 잘 확인하시되 좀 악재들은 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하창한 본부장님의 오늘장 간판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KCT입니다. 네, KCT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CBDC 관련된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좀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오늘은 KCS가 좀 먼저 상한가를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주가가 상승하게 된 계기는 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준의 이제 디지털 화폐에 대한 검토 그리고 그에 따른 발언들이 나타나면서 좀 주가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한은에서도 이와 관련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 뭐 기타 다른 나라들에서도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런 이제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들이 좀 제도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인과 좀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대체 자산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이 앞으로도 좀 계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관련된 이슈들로 좀 주가에 좀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이슈가 한은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할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도 좀 주목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디지털 화폐 관련주 좀 테마주의 성격이 강하다고 봤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드는 흐름이 보이고 있나요? 사실 이제 이전까지는 좀 테마로 빨리 끝났었던 이유가 국내에서 네. 디지털 화폐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뭐 중국이라든지 기타 다른 나라에서 이제 진행하는 것만 봤는데 이번에는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장기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진행을 할 거고 한은에서도 계속적으로 테스트를 하면서 그와 관련된 뉴스들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과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화폐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충분히 뭐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런 수요도도 늘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들로 본다면 충분히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좀 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